먼저 부천 숙박업소 화재에 돌아가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화재 사고를 두고 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석권 소방청장님. 예. 먼저 에어매트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화재 사고에서 가장 크게 지적된 문제가 그 에어매트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용된 에어매트가 그 2006년에 지급받은 거니까 18년 전에 지급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용 기간이 7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연기하고 두 번 연기해서 지금 세 번째 쓰고 있는 거네요. 그죠? 예. 이렇게 오래 써도 문제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 물품에 대해서는 그 매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할 때 외관이라든지 기능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불용 심의제를 개최해서 그것을 연장 결정을 하고 그럼 이걸 무기한 연장 가능한 뭐 20년, 30년도 심의회에서 불용 심의를 걸치면 계속 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관련된 규정이 없는데요. 규정이 없죠. 예.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고 그 최장 사용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검토해서 이게 뭐 그 심의 과정에서의 좀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국 소방 산업 기술원 그 KDI에서 안정성 이승은 저층용 5층까지만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고층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미인증 상태에 지금 에어매트가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현재 개입파 인증은 16m 이하 층수로 하면 한 5층 이하에 관해서는 규격이 정해져 있고요. 아, 인증 기준이 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 사유가 에어매트 같은 거는 고층에서 그 이제 추락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전을 100% 장담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 사례도 독일하고 중국 지금 현재에서 거기서 이제 인증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거기도 우리나라와 같이 16m 이하로 돼 있고 미국이나 일본은 아예 인증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사고 현장에서 투숙객 한 분이 뛰어내린 직후에 그 에어매트가 뒤집혀져서 인명피해를 더 키웠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 에어모터 매트 전개부터 각자 위치에서 대응하는 이 매뉴얼 자체가 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공통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이제 저희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들도록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아니 이게 매뉴얼이 있냐고 없냐고요? 지금 이제 그 SOP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생명을 걸고 뛰어내리는 에어매트 사용 관련된 그 현재까지 매뉴얼이 없다는 건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관련 매뉴얼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고 이후에 한 소방서에서 시험을 해봤답니다. 동일한 그 마네킹을 가지고 했는데 그 동일한 위치에 떨어지니까 거의 70%가 들썩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참가한 우리 소방대원들도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당혹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매뉴얼 실험을 통해서 좀 점검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소방대원이 한 명만이 이 에어매트에 담당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130kg이 육박이 되는데 이 한 명이 현장에서 담당하는 것도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을 합니까? 어떻게 130kg가 되는 에어매트를 한 명이 담당을 하죠? 한 명으로 펼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4~5명 정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선착대 분대 펌프차에 4명이 탑승을 해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3명은 이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서 옥내로 그러니까 숙박시설 안으로 내부 진입을 했고요. 운전원이 이제 바깥에 한 명 있었는데 7층에서 그 이제 요 구조자가 뛰어내릴 것 같은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경찰관 3분 내부 그러니까 뭐 예, 예. 그 갑자기 주변에 있는 경찰관들이랑 전혀 훈련되거나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 막 불러다가 대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종합적으로 좀 매뉴얼
이번에 정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좀 메뉴를 빨리 작성을 해서 예. 좀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매뉴얼하고 교육자료 만들었습니다. 예.